안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의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 의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 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의 제사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노래하길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며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리에 누워서라도 하루를 돌아보고 잠잠히 내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일 공동체로 모여 의의 제사를 마음껏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작은 죄의 유혹이라도 떨며 신중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에 의에 제사 드리고 주의 지혜 주의 얼굴 비추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에 의에 제사 드리고 주의 지혜 주의 얼굴 비추소서. 주가 주신 기쁨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 귀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에 의에 제사 드리고 주의 지혜 주의 얼굴 비추소서.
사랑의 주님, 작은 죄의 유혹에서 벌벌 떨게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심중에 말하며 신중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주의 백성 되어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의의 제사 마음껏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